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보통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되고 직진 차선에서만 직진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의 표지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좌회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두 개 차로입니다. 두 개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자, 바닥에 좌회전 표시는 돼 있어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서 다 직진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전면에 이렇게 정면 우리 길이 있기 때문에 직진 가능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비보호 좌회전인데 정면에 내 차선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차선이 줄어드는 곳이죠. 자, 이런 곳은 지금 좌회전 직진 차선이고 직진 금지라고 안 써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직진하려고 그러면 반대편에 길이 없어요. 자, 두 개 차선에서 지금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포켓 차로도 아니었고요. 계속 두 개 차선이었는데 줄어든 곳은 자, 여기서는 직진이 안 됩니다. 반대편에 이런 길도 보셔야 돼요. 직진이 안 되는 좌회전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다가 오른쪽 차들하고 사고가 나면 차선 위반으로 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잘못 들어왔을 땐 그냥 좌회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자, 옆에 차들이 직진을 하죠. 저 반대편도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편 차가 없으니까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직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가능은 하지만 오른쪽에 직진 차들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두 개 차선이 아닌 곳은, 건너편에 두 개 차선이 아닌 곳은 직진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요 비보호 좌회전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두 개 차선입니다. 왼쪽은 비보호 좌회전이 계속 있어요. 오른쪽은 계속 직진 우회전 차선이고요. 자, 여기도 비보호 좌회전이죠. 자, 바닥에 비보호라고 써 있고요. 하지만 직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저렇게 좌회전 차가 서 있을 경우, 그래서 앞차들처럼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피해 나가죠. 직진은 가능합니다. 저런 곳에서 계속 서 있어도 돼요. 네, 서서 기다렸다가 직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 차들은 피해서 나가죠. 그래서 저런 곳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회전 차가 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면 오른쪽에 직진 차량을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바닥에 화살표가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금 앞으로 더 나가면 직진 좌회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앞에 정면의 신호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시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차선이 두 개인데요. 자, 동시 신호라고 되어 있으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나온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여기는 친절하게 좌회전하고 직진 표시를 화살표를 다시 만들어 줬어요. 바닥에 이 전의 화살표는 좌회전 유턴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려주기 위한 신호 표시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직진 차선이 건너편에 없을 때는 저희가 직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진 오른쪽 차선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정면에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거고요. 대부분 동시신호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는 차선이죠. 그래서 정면에 차선이 있는지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헷갈려 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처럼 이렇게 비보인데 길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포켓차로라고 그러는데요. 이 포켓차로로 들어갈 때는 직진의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직진을 하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위험하겠죠. 자, 여기도 포켓차로가 있죠. 이 왼쪽은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 근데 앞에 길을 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도 직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비보 좌회전이지만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직진을 했습니다. 약 300m 전. 자, 여기도 직진 금지라는 표시는 없어요.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바닥에 직진 금지라는 표시는 없는데 정면에 보면 저희 길이 없습니다. 저 바리케이트 중간에 폴대가 서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정면으로 갈 때 폴대 왼쪽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진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자,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교체로 내려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길이 꺾여 있어요. 분명히 이 전에 직진 금지라고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직진이 가능하겠죠.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자, 한번 제가 직진을 해 볼게요. 그럼 자, 옆에 차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옆에 트럭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자, 저런 경우는 이렇게 비상깜빡이를 켜줘야겠죠. 아마 저 차가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해준 겁니다. 제가 깜빡이 켰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양보를 안 하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 내 정면에 길이 없는 곳에서는 직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럼 포켓차로입니다. 포켓차로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는 직진 금지란 표시는 없어요. 좌회전하고 유턴 표시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직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는 길이 없어요. 저 반대편에도 포켓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곳에서는 직진을 안 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잘못 들어왔을 경우는 오른쪽에 차가 없거나 아주 멀리 있을 때만 신속하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아주 멀리 있거나 신호가 났을 때 나가야겠죠. 자, 지금 옆에 차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신호가 바뀌었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좌회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차들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고 뒤에서 빵빵거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서 계시면 뒤에 좌회전 차나 유턴 차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직진을 해주셔야, 좌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바닥에 보면 자, 직진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직진을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왼쪽 같은 이런 길은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도 직진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왼쪽에 길이 없어요. 반대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직진을 하게 되면 이 직진 차선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도 이런 곳에서는 직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포켓차로죠. 자, 포켓차로는 웬만하면 거의 직진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왼쪽도 좌회전 유턴 차선이죠. 포켓차로. 하지만 앞에 정면에 길이 있습니다. 자, 길이 있지만 자, 여기는 약간 틀어지는 길이에요. 길이 약간 정면의 길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길이라서 지금처럼 직진하는 차들이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바닥에 직진, 좌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입니다. 직진이 금지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 노면 표시, 화살표 표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닥에 표시에 웬만한 그 도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교차로를 지나서 길을 찾을 때 이 바닥에 화살표 표시를 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앞차는 깜빡이를 켰죠. 여기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 차선인데 앞에 길이 없죠. 자, 그러면 자, 앞에 길이 없잖아요. 그럼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무리하게 직진을 하시면 안 돼요. 앞에 길이 없는 곳은 지금처럼 좌회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직진을 하시면 사고가 납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듯 좌회전 차선이 꼭 좌회전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웬만하면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하시고 우회전, 우회전, 직진, 직진 이렇게 나눠서 그 차선의 도로 노면 표지에 따라서 가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괜히 좌회전 차선에 급하게 직진으로 가다가 길이 없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바닥 노면의 표지를 따라서 가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바닥의 노면 표시가 법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앞에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노면 표시를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아마 조만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게 많거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